자녀교육이나 뭐 이제 생활비 등등에서 소요되는 비용이 많이 투자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형편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욱이나 이제 노후 대비해서 저축이나 연금 이런 거를 잘 가입을 해서 이제 노후 대비를 잘 해야 되는데 뭐 지금 현재 먹고 살기 빠듯하기 때문에 모든 이제 수입은 바로 지출되는 상황이고 달랑 갖고 있는 거는 집한 채밖에 없어서 노후 준비가 굉장히 지금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 네, 개인연금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가진 게 집밖에 없는 분들. 어쩌면 뭐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이런 현실일 것 같습니다. 개인연금을 들려고 하니까 종류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 종류를 다 어떻게 컨설팅 받기도 참 어렵습니다. 교수님, 어떠세요? 종류 많죠.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거, 은행에서 판매하는 거,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네. 거. 사실 개인연금은 본인이 결정하기보다는 전문 금융기관에 찾아가서 창구에서 깊은 상담을 좀 해서 한두 개씩은 가입할 필요는 반드시 있다고 봅니다. 네. 뭐,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나름대로 개인연금 저축이나 개인연금, 드실 텐데, 요즘에 그런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근데 일단 우선 저는 이분이 40세에 집 하나 있습니다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집의 주택 가격이 뭐 2억, 3억인 집도 있지만 또 7, 8억인 집도 있고 10억이 넘는 집도 있고 뭐 어떤 주택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부채 없이 만약에 이분이 집이 있다. 이러면 굉장히 저는 칭찬해 드리고 아, 싶고요. 그러면 집한채 있으면 개인연금 만들어도 된다, 뭐 이런 아, 말씀이신가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 막연히 불안해하지는 마셔라. 아. 아직 은퇴 자산에 상당한, 나중에 주택연금으로도, 가져갈 수 있는 주택이 이미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 다음, 이제 개인연금 같은 경우, 지금 40세시면은 앞으로 향후 20년, 최소 20년에서 요즘 뭐 적극적으로 일하실 분들은 25년, 30년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경제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세제 혜택을 볼수 있는 개인연금, 당연히 가입하셔야 된다라고 보고요. 또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 아까 여 교수님께서도 전문 금융기관에 가서 상담을 꼭 하고 가입하시라고 했는데, 연금이란 이름을 붙은 상품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장기간 동안 가야 한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물가상승률 정도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연금에 가입을 하길 원하실 거고 그렇다면은 간접 투자의 형태 상품일 텐데 자신의 투자 성향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검토하시고 그렇게 가입하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이제 세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네, 기자님 한 말씀 해주실 거예요? 결국에는 네. 이게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연금저축 보험이라는 여러 가지 이제 개인연금 상품들이 있습니다만 가입하게 되는 동기가 아무래도 세액공제라든 네. 이런 혜택까지 보겠다라는 그런 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면은 대부분의 가입자들이 사실 뭐 연간까지 한도하면 1,800만 원씩 넣을 수 있지만 한도 채우기는 사실 어려운 것 같고요. 근데 대신 그 말씀해주신 아까 인터뷰에 나오신 분이 나이가 이제 한 40세 정도가 되는데 나중에 정말 목돈이 들어가는 때를 대비를 한다면 지금이라도 조금 아껴서 400만 원 딱까지 그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세액공제 매년 혜택 받는 걸 감안하면 나중에 60세 돼서는 더 남는 장사라는 생각도 들고요. 사실 뭐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체감을 못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그때가 목돈 들어갈 때 해지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해지가 어려운 상품들, 어쨌거나 불입을 해야 나중에 불이익이 없는 상품을 또 찾아서 가입하는 게 본인에게 결국엔 득이 될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40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50대는 은퇴 설계를 이제 바로 실행을 해서 어쩌면 자기 동료나 바로 선배들이 은퇴를 하는 그런 시기가 될 거고요. 40대들은 은퇴 설계의 꽃을 한번 피워봐라 뭐 이런 얘기를 전문가들이 많이 하던데 우리 40대 은퇴 설계에 대해서 한번 여영봉 교수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0대면 한참 돈 나갈 때죠. 아이들 뭐 중학교 좀 빠르면 늦으면 초등학생들 아니겠어요? 따라서 사실 저축, 연금 뭐 필요성 느끼지만 돈이 없습니다. 자기 월급 받아서 다 쓰기 바쁜 형편이죠. 지금 아까 인터뷰하신 그분 같은 경우에 사실 집한 채뿐이 없다 그러는데 제가 볼땐 상당히 부러운 상태예요. 40대 집한채 있다. 이거 예. 굉장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물론 저 집이
100% 뭐 자기 돈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부채도 좀 은행 대출도 끼어서 사셨을 것 같은데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 집 한 채 있으면 사실 노후 대비는 걱정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 주택연금 제도가 전 세계에 없는 큰 제도를 갖고 있어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거지만 사실 주택연금처럼 좋은 연금은 제가 본 적이 없고요. 전 세계 뭐 전문 교수들 또 전문 연구기관들에서도 평가하기를 대한민국 주택연금 제도 정말 좋다라고 네. 할 정도인데요. 왜냐하면 3억짜리 아파트를 나이 60에 맡기잖아요. 네. 그럼 얼마 타는 줄 아세요? 잘 모릅니다. 네, 68만 천 원을 탑니다. 예. 평생 이제 고정급으로 타게 되는데 이 재미있는 것이 부인이 사망할 때까지 타는 거예요. 네. 네, 부인이 사망할 때까지. 그러니까 남편이 사망하고 부인이 사망할 때까지 68만 천 원이 예. 내 통장에 계속 꽂힌다는 얘기입니다. 예. 입금되는 얘기인데 이게 굉장한 거죠. 근데 3억짜리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한 20년 된 아파트를 내가 예. 사가지고 예. 나이 이제 60세가 돼서 가입을 하잖아요. 예. 그 내 나이가 60이고 부인 연령 보면은 뭐 55세, 57세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남녀간 연령 차이로 보면 그럼 부인이 사망할 때까지 한 40년 남았단 말이죠. 예. 통상적으로 그러면 이 집이 부인이 사망할 때까지 68만 천 원을 타먹고 이 집이 나중에 이제 40년 뒤가 되니까 집은 한 60년 된 거죠. 20년 된 집을 샀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60년 뒤에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이 집을 팔아서. 이제 그동안 지급한 연금을 회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이제 그거죠. 60년 된 주택이 팔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러면 그 누가 그 부담을 안느냐? 그게 이제 국민 세금으로 메꾸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주택연금만큼 이렇게 국가가 보증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실 주택연금 하나만 있어도 사실 노후 준비는 저는 걱정이 없다 보는데 이제 문제는 또 그런 반론을 제기해요. 어떤 분들은 야, 노후에 되면 뭐 한 달에 뭐 100몇만 원씩 필요한다고 하는데 68만 천 원 가지고 어떻게 생활을 하느냐 그러는데 저희 어머니가 지금 나이 90이세요. 네. 90이신데 일주일에 가계부를 아직도 쓰시는데 평생을 쓰시는 분이신데 지난주에 보니까 가계부 내용이 뭔가 두부 한 모 사신 거예요. 예, 지출이 없어요. 네. 나이가 먹으면 사실 우리나라 통계청 자료를 보면 나이 한 70대에 계신 분들이 한 달에 쓰는 게 한 60만 원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노후가 되면 사실 우리가 누이비통 가방을 사겠습니까? 뭐 자동차를 운전하겠습니까? 예, 사실 돈 쓸 데 없죠. 예. 친구들 만나서 술 먹으려고 해도 친구들 이미 다 죽어버리고 없고요. 누구 만나서 대할 사람도 없기 때문에 하루에 만 원 쓰기도 바빠요. 사실 우리가 늙어서 걱정되는 거는 치매, 질병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사실 늙게 되면 치매가 오고 그러면 내가 아무리 재산을 많이 모으고 통장에 돈이 뭐 1억, 2억, 10억이 있어도 아무 소용없다라는 얘기죠. 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내 통장에 단 50만 원이더라도 내가 숨이 끊어질 때까지 내 통장에 50만 원이나 찍히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주택연금처럼 좋은 게 없고요. 네. 또 하나가 국민연금처럼 좋은 게 없고요. 또 하나가 아까 얘기하신 개인연금만큼 또 좋은 게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40대 정도 되신 분들은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열심히 사시고 또 이제 조금 지출 조금 줄여서 개인연금 정도 단 10만 원이라도 가입을 지금부터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좋습니다. 이제 편안한 노후를 좀 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주택연금 같은 경우가요. 주택연금을 개시하고 나면 그 집에서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된다라는 그렇죠. 살 수도 그것이 있고. 있죠. 네, 만약에 이사를 하게 되면 안 되지 않나요? 아니, 됩니다. 아, 이사를 해도 가능합니다. 집을 바꿔도 나중에 연금액이 약간 달라지고요. 집값에 따라서 이사해도 좋고요. 주택연금은 어쨌든 본인이 이제 길게 살 때인데 짧게 받고 갔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나요? 이제 집을 이제 처분하게 되죠. 처분해서 혹시 내가 처분할 당시 집값이 오를 수도 있고요. 떨어질 수도 있는데 오르게 되면 그 오른 금액은 자녀들한테 상속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자식 입장에서 보면 부모님이 주택연금 가입을 한다고 해서 나쁜 거 하나도 없죠. 부모님이 더 타면 더 탔지. 또 남는 금액은 자식들이 또 상속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합리적인 제도고요. 방금 전에 보신 VCR이 제 상태거든요. 어쩌면 집 한 채 있는데 집 문을 열고 들어갈 때 보면은 집이 다 제 거여야 되는데 이 집의 반 정도는 은행이 가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다가는 이제 애들이 월세 사시는 거예요? 아니요, 월세는 아니고 제 집인데 담보가 있기 때문에 뭐 대부분의 국민들이 융자를 받아서 아파트를 샀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택연금도 계속 개정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택연금이 근데 물가 상승률을 커버 못 해줍니다. 커버하지 못하잖아요. 예,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물가 상승률분을 커버해주지만 또 그런 차이점이 좀 있겠네요. 맞아요. 그런데 예. 제 생각에도 집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로 굉장한 또 자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크게 걱정할 요소는 아닌데 다만 이제 이걸 어떻게 운용을 하느냐. 주택연금을 가입을 하는 시점은 지금 뭐 아직 나이가 젊다면 또 고려할 시기가 여유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급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자산을 운용하는 측면에서 좀 더 여윳돈이 있다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개인연금 쪽으로 조금 더 눈을 돌리시는 것도 지금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이제 걱정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고 주택연금에 대한 활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VCR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회사를 다닌 적이 있는데 지금은 경력이 단절된 상태예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나요? 국민연금의 뭐 이슈 중에 이슈입니다. 경력 단절 여성,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대부분 이제 결혼을 하기 전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국민연금 가입자로 되어 있다가 결혼한 다음에 경력이 단절된 상태에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노후를 맞이하는 상태가 옵니다. 뭐 여성의 은퇴 설계 그리고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은퇴 설계에 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것 같은데요. 우리 전문가들의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여은봉 교수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추납 제도가 이번에 시작이 됐죠. 상당히 네. 좋은 제도인데요. 경력 단절되신 분들이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국민연금을 타지는 못합니다. 노후가 네. 돼도. 그래서 그런 분들은 본인이 한 3년 정도 일을 했다 그러면 네. 3년 정도 일을 했다 그러면 나머지 한 7년 정도를 본인이 더 추가 납입을 좀 하시면 10년을 채우시게 되면 본인 나이가 65세가 되면 연금을 탈 수가 있습니다. 평생. 그래서 경력 단절되신 분들 가능한 한 국민연금 공단에 찾아가셔서 추납 제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알아보고 납입을 10년까지 마쳤으면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경력 단절된 여성이 40살이다. 내 경력이 3년 있었다. 그럼 아직까지 뭐 납입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추납하지 않고 이미 가입을 통해서 맞습니다.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면 되는 건가요? 네, 한 7년만 더 채우면 되는 7년만 거죠. 더 채워. 그러니까 10년을 채워라. 네, 네 합쳐서 이 10년. 예. 국민연금 제도가 10년을 납부를 해야 네.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자, 자연스럽게 또 여성의 은퇴 설계 나왔습니다. 여성의 수명이 남성보다는 어쨌든 통계적으로 한 7년 정도는 더 긴데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강사님께서도 할 얘기가 아주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우리나라 고령 속도 빠른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고요. 특히나 할머니들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지금 실감하고 있습니다. 정말 방송을 봐도 할머니들만 나오는 네. 방송 프로그램도 늘고 있고요. 그런데 정작 지금의 할머니들은 준비할 시간이나 여력이 많이 없으셨고 또 남편에게 의존하는 그런 은퇴 생활을 해오신 분들이 많은데요. 지금의 준비하고 있는 40대 여성들은 조금 다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 이렇게 적극적으로 알아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얼마 전 제가 만난 분은 이미 국민연금공단에서 전화가 와서 이 끊어진 부분을 추가 납입을 통해서 살리겠느냐 네. 이런 전화를 받으셨다는 적극적이네요. 분들이 네. 네,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놀랐고요. 또 그런 부분들 또 하나는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무언가 할 거리, 일거리를 만드시는 거 이거 은퇴 설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것이 있어야 또 소통도 되고 또 내가 외롭지 않게 네. 또 경제적인 부분도 해결할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여성들이 직업을 찾기 위한 이런 프로그램들은 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종학 기자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저도 이번에 이 제도가 좀 개선이 된 게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 네. 국민연금 제도 같은 경우 모든 국민들 사실 거의 절반 가까운 국민들이 가입을 해서 혜택을 봐야 되는 상품이지만 그 제도이지만 의외로 경력 단절한 부분에 있어서 차별을 받아왔다. 특히나 여성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고령화되면서 가장 많이 늘어나는 인구임에도 제대로 된 조금 약간 사각지대에 있었는데
개선이 조금씩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통계적으로도 봐도 뭐 고령화가 아주 빠르지만 국민연금 그 수급하는 분들에서도 보면 유족연금처럼 사실 여성의 수명이 더 길다 보니까 좀 남자보다는 좀 실제 혜택보다는 나머지 혜택들을 받는 측면들이 많았었는데 이게 더 개선되는 게 있고 다만 지금 소득을 더 늘린다는 측면에서는 전략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뭐 할머니들이 뭐 어떻게 다른 이제 할아버지들처럼 경비를 설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좀 소일거리를 찾아보는 전략을 이제라도 세우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제는요, 그 6년에서 7년을 더 사는 여성이 서너 살 많은 남자랑 결혼해 있단 말이죠. 지금의 이제 네. 여성 노인 같은 경우에 뭐 물론 뭐 지금은 뭐 나이가 거의 맞아서 결혼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통상적으로 그러면 그런 라이프 사이클 상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10년을 더 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남성이 예를 들어 그냥 한날 한시에 숨이 끊기는 게 아니라 간병 상태가 굉장히 길다가 가기 때문에 여성 노인 빈곤율도 굉장히 심하다고 해요. 여성 노인 빈곤율도 좀 이제 극복을 해야 되는 상태인 것 같고 거기에 이제 막내 아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뒷바라지했던 막내 아이가 출가를 하거나 하는 순간부터 실질적으로 심리적으로 은퇴가 또 오지 않습니까? 심리적인 부분도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씩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 통계적으로 보면 부부가 같이 노후를 즐기는 경우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합니다. 네. 병이 좀 상대방이 배우자가 아파도 다른 배우자가 또 돌봐주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 문제도 없고 또 연금도 두 분들이 직장이 다른 경우에는 한 분은 국민연금 받으시고 한 분은 또 다른 또 연금도 개인연금 네. 받으시고 해서 생활에 큰 무리가 없는데 문제는 두 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갔을 때가 문제라고 네. 해요. 이 부부 중에 일방이 돌아가시게 되면 그때 우리가 마의 10년이란 말을 한번 우리가 하는데요. 네. 마의 10년.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특히 남편분들이 먼저 돌아가시기 때문에 부인이 홀로 10년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 연금 받던 금액들이 유족연금이 뭐 네. 30% 이렇게 뿐이 안 나오기 때문에 네. 금액이 쫙 이렇게 줄어들어요. 네. 반면에 혼자가 되신 분들 보면은 간병비라든가 또 의료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원치 않게 배우자가 굉장히 고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네. 해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여성분들은 네. 본인의 노후 준비를 별도로 또 해야 됩니다. 네. 예. 그래서 남편이 살아 예. 네. 예. 남편이 살아 있을 땐 상관없지만 이 자기의 홀로 남은 10년, 마의 10년을 어떻게 준비할 예. 것인가를 고민을 좀 철저히 해볼 필요가 예. 있다고 봅니다. 정말 진심 어린 답변이 좀 나왔습니다. 네. 우리 김신혜 강사님 이야기는 조금 이따 듣고 왜냐하면 여성이니까 마무리를 그렇게 할게요. 우리 김종학 기자님부터 네, 좀 말씀해 주시죠. 이 부분도 그런데 사실 예. 여성들도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경우에는 뭐 회사에서 어느 정도 보장을 해주니까 괜찮지만 저도 이제 집에 와이프가 잠깐 육아 때문에 쉬고 있는데 본인의 노후 걱정을 사실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60세가 될 거다라는 생각을 전혀 해보질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하지만 이제 이게 닥치는 뭐 50대쯤이 되면 어떻게 살지를 걱정하지만 그래서 지금 더 젊다는 건 경력 단절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손해인 것 같지만 그만큼 조금 예전만큼 좋은 직장은 아니라도 새로운 직장을 조금이라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부족해도 소득을 좀 보태려는 노력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자신감도 가지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오늘의 게스트 중에서 유일한 여성이신데 네. 여성의 은퇴 설계 한번 정리해 주시죠. 부담스럽네요. 네. 일단 지금 이 질문을 하신 분은 상당히 젊은 그 네. 경력 네. 단절이시잖아요. 저는 경력 단절이란 말을 또 스스로 쓰신다는 게 굉장히 놀라웠어요. 네. 사실 지금 사회적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제도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 추가납입 국민연금의 추가납입 제도도 그렇지만 또 여성 비전을 위해서 또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이 사람들의 직업을 위해서 도와주는 제도들이 많이 있어요. 네. 우리 직장 생활을 하는 여자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좋은 제도를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우리는 누리지 못하는구나. 또 이렇게 역으로 얘기하는 네.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뭐 우스갯소리로 골드미스들 있지 네. 않습니까? 결혼한 친구들하고는 안 만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어차피 너네들은 남편이 있으니 네. 우리는 결혼 안 한 사람들끼리 만나겠다.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되면 다 누구나 다 과부로 살아간다. 네. 그렇기 때문에 관계를 끊지 마라. 네. 제일 중요한 거는 돈의 문제도 있지만 결국 나의 생사를 관심 가져주는 누군가가 옆에 있는가.
그런 커뮤니티가 나에게 있는가, 이것도 굉장히 놓치지 말아야 할 네.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각적으로 우리 여성 은퇴 설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주 잘 이해했고요. 우리 다음 VCR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